1위는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. 암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렇다면 사실 저도 벌써 40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. 이제 임신 말기인 동생 따라 같이 병원 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선배가 검사를 좀 받아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해서 정말 우연히 암을 발견하게 됐어요. 저한테 있는 종양이 9 month size, 그러니까 9개월 된 아이만한 이제 물혹이 있었던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면서 석 달 시한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네. 그 당시 나이가 30대면 네. 사실 시한부 판정이란 이런 결과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. 근데 오히려 멍하더라고요. 별로 충격도 없었고 나는 그때 그 이상하게 슬프지도 않고 어쩌면 산다는 건 말이야 지금을 추억과 맞바꾸 엄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죠.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으니까 이제 집에서 무염식에다가 유기농 자연식으로 차려주셨어요. 하여튼 어머니 덕분에 집밥에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. 네. 뭐 사실 이제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만 사실 암투병이라는 게 정말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. 예, 정말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죠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과거에 저처럼 암을 겪으시고 긴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사연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엄마 갔다 올게 했는데 영영 못 돌아오셨거든요. 왜 또 나한테 나한테 죽으라는 건가? 아이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저희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암 수술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작은 오빠가 또 이암으로 세상 떠났고 막내 동생이 올 3월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. 대장암 초기였어가지고 잘 수술 마쳐서 괜찮다 했는데 재발이 왔어요. 그래서 그 재발 온 거를 보고 저는 되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 저 가족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불안하고 그 불안함이 좀 더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가족분들을 다 이렇게 떠나보내셨기 때문에 맞아요. 언니네 집을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전화가 왔었어요.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바꿔주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금 대장암이고 3기였기 때문에 저한테 죽으라는 건가? 왜 나한테 언니한테 언니 나암이래 그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. 언니가 괜찮아 괜찮아 그러는데 엄마 돌아가신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. 또 두렵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내가 아팠던 걸
물려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암이면 저는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차 안에서도 막내를 쳐다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.